안녕하세요. 휘림 한방병원의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란 기질적인 원인 없이 배변 양상의 변화와 동반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입니다. 따라서 대장내시경이나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만성적 또는 반복적인 불쾌한 소화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가장 흔한 소화기 질환 중에 하나로 전체 인구의 약 7에서 15%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나 중년의 성인에 주로 나타나며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함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원인은 위장관 운동의 변화, 내장의 과민성, 비정상적인 장내 상주 세균 및 소장 세균의 과다 증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만 과민성 장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없으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랫배가 아프고, 배변 횟수나 대변의 형태가 변하는 등 배변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통이 심해도 이런 증상은 변을 보고 나면 되게 완화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스 후 나타나는 복통, 식사 후 복통, 복부 팽만감, 배변 후 잔변감 등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정상 배변은 사람에 따라 하루에 3번 혹은 일주일에 3번 정도지만 출혈이 없어야 하며 배변 시 경련성 복통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는 설사 혹은 변비가 있거나 설사와 변비를 동시에 호소하기도 하며 점액성 변을 봅니다. 그러나 대변에 피가 보이거나 열이 나거나 체중 감소, 계속되는 심한 통증 등의 증상은 과민성 장 증후군보다는 다른 심각한 장 질환 때문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료료는 비약물요법을 우선으로 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요법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절대 과식하지 말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과 자신의 경험상 좋지 않았던 음식은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과민성 장 증후군은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안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휘림 한방병원의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